수산업 경영인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사성 신한군의 박우량 군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성 수산업과 미래의 신한 수산업 경영인의 힘으로 15번째 신한군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대회 함께해 주시고자 박우량 군수님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식전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멋진 가수입니다. 하창영 또한 미모 또한 너무나 뛰어난 가수 김진 씨의 식전 공연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진진아 씨의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연인 한밤대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연 씨의 사랑이라는 곡, 두 번째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되시면 박수 한 번 더 주셔도 됩니다. 깊은 행사에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희망이 샘솟는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신안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들과 함께 청정 수산업과 미래의 신안, 수산업 경영인들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15번째 신안권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 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전화기를 한 번씩 좀 살펴보셔서 실내 행사인 점을 감안해 주셔서요. 원활하게 진행을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내빈석으로 이동하지 않으신 내빈께서는 앞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신한군의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군 수산업 경영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대회 격을 높여주고 계시는 내빈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부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올릴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천사성 신안의 생명산업인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들의 희망, 박우영 고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선진의회를 건설해 주고 계십니다. 신안군의회 김용배 의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라남도 의회 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문수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라남도 의회 정광호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신안군 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만 보고위장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원준 행정복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주 산업건설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원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용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최민식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안군 수산업 김길종 조합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우광남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서해 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신안군 우럭양측협회 김정혁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신안군 마른김협회 주영준 회장님 자리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수연 가족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연 중앙연합회 김동현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수연 전남군연합회 조영준 회장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라남도 연합회 임원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영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수연 전라남도 연합회 이원한 정책2부회장님, 박영원 조직부회장님, 김석수 대외협력부회장님, 명평호 복지부회장님, 강창용 청년2부회장님, 강명구 감사님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남도 각 시군에서 자리해 주신 시군 연합회장님을 역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연합회 최동욱 회장님, 순천시 연합회 신순천 회장님, 완도군 연합회 김성경 회장님, 진동군 연합회 박남수 회장님, 고흥군 연합회 최상욱 회장님, 무안군 연합회 박성규 회장님, 함평군 연합회 이강열 회장님, 장흥군 연합회 김동환 회장님,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군 연합회 역대 회장님들을 역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영이 이루어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대 이성택 회장님, 6대 김영웅 회장님, 7대 김성욱 회장님, 8대 손재선 회장님, 9대 김길용 회장님, 10대 이인국 회장님, 11대 신경길 회장님, 12대 이태영 회장님, 13대 김종훈 회장님, 14대 장근대 회장님, 15대 김영남 회장님, 존경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한군 연합회 임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요. 우리 신한군의회 김혁성 운영위원장님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신한군 연합 임원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명 이루어진 후에 자리에 세상하셔서 인사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 수석부회장, 이창호 정책부회장, 최명갑 내무부회장, 박정선 외무부회장, 황재덕 홍보부회장, 김종기 해조류본부와 부회장, 이홍일 어선본부와 부회장, 김선규 어류본부와 부회장, 박명관 폐교본부와 부회장, 주영길 유통다공본부와 부회장, 김갑식 감사, 이상희 감사, 박현영 사안국장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한복지재단 박경모 이사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신한군 각 읍면에서 귀한 걸로 해주셨습니다. 각 연합회 읍면 회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용재 진호회장, 김일중 앞회읍회장, 박용은 증도면회장, 탁성배 임자면회장, 한재현 신임면회장, 송승철 하이면회장, 유미혁 도초면회장, 오세형 안좌면회장, 유희철 비금면회장, 유상만 팔금면회장, 황성호 자음면회장, 김광희 암채면회장, 김정훈 흑산면회장, 황규옥 장산면회장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빈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후에 참석하신 내빈은 그 시각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회 선언 있겠습니다. 15번째 신한군 수산업 경영인대회 개회 선언은 박춘대 신한군 연합회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단위로 등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5회 한국산업경영인 신한군연합회 한마음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량이 세천은 사계절 꽃피는 천사성 신은 전쟁 수산업과 미래의 신은 수산업경영인의 힘으로 15번째 신한군 수산업경영대회 개회가 선언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 이어서 신한군 수산업 발전과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의 공헌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의 수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전라남 부지사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영국 지사님을 대신해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오광남 원장님이 대신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단위로 오시겠고요. 호명 받으신 분께서는 지금 단위로 등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부회장 장용재, 사무국장 박현용. 자, 먼저 장용재 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한군연합회 장용재. 귀하께서는 수산업경영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지역특화품종 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셨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수여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실안군연합회 박현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여하겠습니다. 네, 오강남 원장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상태를 좀 열어서 같이 잡힐 수 있게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상태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강남 원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수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수란 수산업 경영인들의 버팀목이 되어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께서 시상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위로 등단해 주시는 군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명에 올리겠습니다. 자음면 김갑식, 장산면 정갑동, 자음면 황대형, 신의면 한재현, 흑산면 조호석, 증도면 이영준, 이상 여섯 분이십니다. 호명해드리는 순으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갑식님께 표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김갑식님은 한 발짝 앞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패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김갑식. 그여께서는 수산기술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5회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 대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신안군수 박우량 수여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정갑동님 앞쪽으로 한 발짝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패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정갑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우량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황대형님 한 발짝 앞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패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황대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우량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한재현님이십니다. 표창패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한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석님이십니다. 표창패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조호석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준님이십니다. 초창패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이영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우량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축하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수님 중앙에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패를 전체 좀 열어주시고요. 예, 군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알아서 예, 결국은 군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전방을 향해 주시고요. 큰 박수로 축하의 박수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배려로 상 수여해 주신 군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분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로부터 수산업경영인 발전에 공헌하신 분께 드리는 감사패 전달이겠습니다. 감사패 수여는 김동현 중앙연합회 회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신안군수 해양수산과 최원상 과장님은 지금 단위로 등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최원상. 귀하께서는 수산업 경영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 경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은 물론 본회 후원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제15회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대회를 맞이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김동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은 전면을 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수고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로부터 수산업 경영인 발전에 공헌하신 분께 드리는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수여는 전라남도 연합회 조영주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역시 호명해 드린 분께서는 단위로 등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정주 목포 지원장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김태영, 신안군청 수산일자리사업단 김부영, 호명해드리는 세 분은 지금 단위로 등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 정주 규약께서는 수산업 경영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 경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 물론 본 연합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제15회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대회를 맞이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 회장 조영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김태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신안군청 수산일자리사업단 김부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전면을 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축하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 신안군연합회로부터 연합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수여에는 박춘대 회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해드린 분은 올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안군 수협 박평주, 네,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패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박평주, 규약께서는 신안군 수협공제과에 재직해 오는 동안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산인들의 권익신장과 대변은 물론 특히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써왔으며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의 발전은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전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수산업 경영인 신안군 연합회 회장 박춘배,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겠고요. 기념사진 촬영 마무리가 되더라도 박춘배 회장님은 잠시 무대에서 대기를 해주셔서 본 대회 대회사를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상을 중앙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번째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 대회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본식의 대회사는 단위로 등단해 계시는 박춘배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그리고 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군 수산업의 선두주자이자 보배로운 여러분을 모시고 제15회 신안군 수산업 경영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뜻깊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군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신안군의회 김용배 의장님, 김기만 부의장님, 전라남도의회 김문숙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신안군의회 김혁성 운영위원장님, 안원준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상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종주 의원님, 이원영 의원님, 박용찬 의원님, 최미숙 의원님, 그리고 신안군수협 김길동 조합장님,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오강남 원장님, 서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님,
한수연 중앙연합회 김동현 회장님을 비롯한 한수연 전라남도연합회 조용주 회장님, 그리고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가족 여러분과 전라남도연합회 임원 여러분, 또 먼 길 마다 안고 찾아주신 각 시군 회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상경인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바다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끈질긴 인내와 도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만이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듯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신안군 수하인들의 기대와 맞닿아 박우량 교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부호를 찾고자 신안군 수항 관련 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수안 행정을 토대로 신안의 바다에서 부호를 창출하여 우리 수하인들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신안 군민의 백년 먹거리를 위해 휴일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박우량 교수님의 노력과 헌신에 동참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하인들의 화합과 정보 공유 등 협력, 신안군 수항 관련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등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면 자연적인 재해일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청정 바다 그 속에서 생산되는 청정 수산물만이 우리 수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다가오는 미래에 국가 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소